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위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을 김남국 의원 연결해서 관련 내용 나눠보도록 하죠. 자, 김남국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의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예.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위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김 의원께서 이제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먼저 이 개정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되어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그런 법률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었는데요. 예. 이제 당시에 제정되었던 피해자가 범위가 너무 이렇게 좁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피해자를 확대하는 그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제 당시에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세월호 유가족과 그 평목항의 여러 어려움을 이제 돕겠다라고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전국에서 이렇게 그 평목항으로 내려갔었는데요. 그렇죠. 네. 구조하고 수습하고 지원하면서 많은 분들이 뭐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기도 하고 실제로 구조하는 과정에서는 부상을 입거나 다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나 이러한 것들이 되지 않아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피해자 범위에 세월호 참사와 직접적으로 구조 수습 지원 활동을 인해 부상을 얻은 뭐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뭐 어떤 상징성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게 피해자 유가족들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네. 그 당시에 많은 그 국민들이 세월호 수습을 도왔었는데요. 네. 그분들에 대해서도 일부 이제 세월호와 관련된 부상이나 정신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뭐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또 가능하게 되고요. 네. 또 이제 그 세월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센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트라우마 센터인데요. 안산 트라우마 센터. 네, 맞습니다. 네. 이 트라우마 센터의 운영과 관련되어서도 사실 이것은 그 안산이 중심이 될 것이 아니라 네. 국가가 중심이 되어서 많은 국민들에게 그 혜택을 돌려드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직접적으로 재단 운영과 관련된 트라우마 센터 운영과 관련되어서 이 국가가 지원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남국 의원님과 이 얘기도 좀 하고 싶었어요. 그 이제 저 며칠 안 남았는데 12월 13일이 조두순 출소일이더라고요. 네. 이 조두순 출소일을 앞두고 또 가장 불안하고 긴장하고 있는 곳이 또 역시 또 안산시일 것 같기도 한데 김 의원께서는 조두순 재범 방지를 위한 그 예방적 수용시설 법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많은 국민들이 왜 그 이런 정말 흉악한 범죄자들이 재범을 하도록 놔두냐 사회로부터 확실하게 격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뭐 100년 뭐 몇십 년 이상 영구히 격리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그런 징역형이 선고가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예방적 처우시설 그러니까 사회 복귀와 여러 재범의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과거와 같은 보호 수용은 아니지만 영구히 정말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예방적 보호 수용 제도를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예. 이것은 저희 이제 안산시 윤하섭 시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제가 국회와 그다음에 법무부 추미애 장관님께 직접 건의해서 예.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지금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방적 수용 시설이 이 시설 법안으로 이어지려면은 그 특별 준수 사항이 또 이쪽에 또 포함이 돼야 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 법안은 제가 이미 발의를 했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그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네. 여러 가지 이제 재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야간 외출 금지, 음주 금지 또는 특정한 어떤 시설로부터 뭐 아동 청소년 시설로부터 뭐 몇백 미터 이상 접근 금지 이러한 명령들을 부과하도록 가능한데요. 네. 이게 이 법이 이제 개정이 되고 시행될 때 조두순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두순이 출소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지금 이게 이 준수 사항이 부과될지는 조금 의문이어서 법무부에는 빠르게 준수사항 부과를 법원에 신청하라라고 부탁을 드려서 지금 현재 법원 판단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이제 법원 판단이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서 그러겠죠. 그것을 또 대비해서 지금 법 개정 작업을 준비 중에 있고요. 예. 어제도 저희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그리고 백혜련 그 법사위 간사님께 예. 계속 전화를 드려서 이것은 정말 통과를 반드시 본회의 이번 저희 정기국회 때 꼭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설득을 했고요. 예. 저희 법사위원장님이나 간사님도 적극 공감하시면서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뜻을 모아주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결국 그 사건의 피해자였던 나영이, 이 나영이가 안산을 떠난다는 기사를 접했을 때 참 이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참 다들 마음이 아팠거든요. 제2의 또 제3의 조두순, 이 조두순이 또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시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대책 마련이 또 절실해 보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명국 의원께서는. 네,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네. 조두순이 왜 안산으로 돌아와야 되느냐.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다. 사실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문제가 이제 조두순을 이제 그 주거지 제한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인데 네. 이게 조두순을 안산에 못 오게 한다라고 하면 우선 이제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러겠죠. 그 다음에 그 이제 거주지 제한을 했을 때 안산으로 못 오게 했을 때 결국에는 다른 지역으로 또 보내버리게 되는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또 특히나 우리나라가 좁다 보니까 이제 국토면적이 좁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것은 거주 제한으로는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사회로부터 완전히 영구히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방적 보호 수용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것도 이제 위헌회 소지나 아니면 인권 침해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뭐 정말 살인이라든가 아니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 이런 성폭력 범죄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해서 우리 사회를 정말 보다 안전하게 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김남국 의원께서 그런 법안도 좀 발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예. 아까 그 서두에 말씀해주셨지만은 아동 성폭행 그 범죄자들 네. 외국에서는 뭐 100년 선고, 뭐 몇백 년 선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좀 되면 안 됩니까? 네, 왜 자꾸 저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 외국하고 비교만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이 문제는 전체 양형을 다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연구 중에 있는데요. 국민들이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네. 저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양형을 올려가지고 다른 범죄는 모르더라도 정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는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네. 강력하게 좀 처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다른 질문 하나 더 가도 됩니까? 네, 네, 괜찮습니다. 네, 되게 바쁘게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그 저 21대 그 총선 초기 때부터 이렇게 좀 우연치 않게 계속 그 맞부딪히게 된다는 느낌이 드는 그 금태섭 그 전 의원 있잖아요. 네네. 네, 그 이번에도 그 김남국 의원과 함께 여러 기사들이 쏟아졌던데 김 전 의원의 그 서울시장 출마 관련한 인터뷰 때문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네, 뭐 자리 욕심 때문에 금 전 의원이 탈당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셨던데, 근데 지금 뭐 금 전 의원이 뭐 당적도 없고 또 네. 서울시장 출마야 뭐 생각을 내비칠 수도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또 다른 뭐 큰 그림이 있다고 또 보시는 모양이에요, 김 의원께서는? 우선은 이제 그 금태섭 의원이 네. 당내에서 뭐 토론이 없었다라고 공수처 관련된 토론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마치 이제
소신을 주장했는데 민주당으로부터 탄압받은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국민들에게 밝히기 어려운 것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 밝히기 어려운 내용이 또 있나 봐요? 네, 밝히기 어려운 내용은 너무 뭐 그런 것까지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데 민주당의 법사위 간사였습니다. 그렇죠. 법사위 간사면 모든 현안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공수처와 관련되어서 토론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마치 이제 또 공정과 소신을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가서로 경선을 신청을 했었는데, 저는 청년이고 정치 신인이 그 강서로 가서 출마하겠다라고 한 건데, 마치 패배를 뭐 예견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소위 말해서 뒤에다가 백을 써가지고 경선 자체를 못 치르게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야말로 그 불공정. 정말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민주주의 하나의 절차인데 그것 자체를 아예 본인이 현역 의원이라는 것만으로 해가지고 이 공정한 경쟁을 배제했다라는 것 측면에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앵커께서 질문하신 이 자리 욕심 때문이라고 제가 생각한 거는 재심 결정이나 이런 결정을 받고 거기에 반발해서 나가는 게 정치적 명분으로 맞는데요. 그런데 아무도 당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뭐 비판하거나 뭐 하지 않고 조용히 그냥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본인 스스로가 혼자 뜬금없이 어느 누구도 주목받지 않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던 상황에서 뜬금없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갑자기 이렇게 일찍 나갔을까? 사실은 모양으로 정치적 모양새나 명분으로 봤을 때는 재심 결정을 받고 잘려나가는 형식, 거기에 반발하는 형식이 좋은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생각하고 일정상으로 봤을 때 미리 나가야지 아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군요. 결국에는 자리를 찾아 떠난 당을 박차고 떠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국민들께 좀 밝히기 어렵다라는 그 내용 언젠가 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아니, 또 그런 것까지는 말하기가 좀. 아, 그렇습니까? 예. 네네. 자, 여하튼 이번에 그 세월호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그리고 예방적 수용시설 법안 모두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을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